들어가십시오. 어디야?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 여기 공연장. 본인들 응당으로 입장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게스트 오잖아요. 오늘 게스트요. 최고 인기 있는 사람 게스트 옵니다. 와. 자, 여러분에게 멋지게 소개할 가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민공화국의 시대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어머, 열혈 팬이네. 이렇게 사진 따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약 23kg를 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관객석까지 가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온 것 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나. 다 같이. 멋쟁이. 잘생기고 멋있고. 잘생겼어 이제. 노래도 잘하고. 노래가 감량에도 좀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고음 내거나 이럴 때 막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이제 매일 한 2시간, 3시간씩 노래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노래 연습하고 나면 왜 이렇게 진이 빠질까? 허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칼로리가 빠지고 있구나를 느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노래 부르면 저도 가끔 노래를 노래 부르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도 고음 내고 나면 횡격막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복근을 쓰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음을 높일 때는 분명히 호흡 때문에 쓰는구나. 그리고 노래 한 곡 부를 때 칼로리가 한 15kcal 정도 쓰고 한 60kg 되는 사람들은 한 시간 정도 부르면 한 108칼로리 정도를 쓸 수 있는 건데 예. 다이어트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밥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면 호기지잖아요. 쑥 들어간 느낌이 존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다이어트로 노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노래 추천해 줄 만한 노래가 있어요, 일민 씨? 제가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 호흡량, 예. 호흡도 좀 길게 쓰고 힘을 줄 때는 정말 확 줘야 되고 또 길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노래가 아마 복근 운동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생각이 듭니다.